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하워드막스 공격적 자산 매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리고 현재 신중론과 긍정론 관련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50년 만에 최악의 수익률로 상반기를 마감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시장에서는 증시가 바닥이니 저점 매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더 떨어질 테니 기다려야 한다라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4일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06% 오르며 3900선에서 마감을 했지만, 현재 S&P 500 지수 올해만 하더라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18%가량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가 상반기만 15% 이상 하락한 것은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2년 이후 5번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현재 로이터통신 등은 26일 올해 상반기 S&P 500 지수가 18% 하락해 1970년 이후 5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바닥 논쟁론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 설문에 따르면 이전에 약세장에 돌입할 것이다, 앞으로 향후 6개월간 미국 증시가 약세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 기존의 58.3%에서 59.3%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은행도 마찬가지로 1870년 이후 150년간 있었던 총 56번의 약세장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올 최고점 대비 최대 40%까지 빠질 수 있다. 현 시점보다 추가로 22% 빠지면서 3020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빠진다라는 것은 아니나,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 신중론에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3000 초반, 적게는 이제 3500선, 그리고 많게는 3000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중한 상황,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로이터통신은 통상 투자자들의 주가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담는 채권 가격도 동반 하락했다라고 전했으며, 벵가드 채권 시장 지수는 올 들어 현재까지 10.8%, 이 채권도 마찬가지로 같이 빠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하반기에 반등론을 제시하는 지금 월가 의견도 만만치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하반기에 반등할 가능성 높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급락은 가파른 반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LPL 파이낸셜이 1932년부터 90여 년간 추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상반기에 15% 이상 떨어진 해에는 하반기에 24% 가까이 반등할 수 있다, 반등했던 것으로 집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등세를 예측하는 주요 배경에 연기금과 국부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기관의 현금 비율이 가장 사상 최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장, 그리고 악재들이 해소되는 장에서는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 이제 바닥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3-4분기에는 최소 바닥이 나오고 하반기 11월 이후에서는 반등하는 모습은 확실히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7월 달에 CPI와 기업들의 실적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워드 막스 회장도 마찬가지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금융시장 전반의 투매 행렬로 인해 헐값이 되어버린 자산들을 사들일 때가 왔다며, 나는 이미 공격적으로 자산 매입을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스 회장은 1995년 부실 채권 전문 투자사 오크트리를 설립을 했으며, 시장이 좋을 때 관망하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역행 투자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하워드 막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책으로 하워드 막스의 책으로 접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워드 막스는 오크트리 운용 자산 현재 1640억 달러에 지금 이르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 약 하나로 따지면 170조 원의 이상의 자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자산들이 6에서 12개월 전에 비해 상당히 저렴해진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일드 채권 레버리지론, 모기지 증권 등의 연이은 가격 폭락세를 거론하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막스 회장은 나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여부, 경기 불황 여부 등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투자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고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도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으며, 지금은 모든 자산에 바겐 세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바닥을 기다린 만큼 생각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며 지금 사들였다가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더 사들이면 된다. 역시나 현금 비중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드라이브로 올해 기업 파산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과거 이기 때처럼 두 자릿수의 대규모 파산 행렬을 잇따를 만큼 큰 위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밍을 노리기보다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씩 하락기에 모아가는, 올해는 모아가는 장세로 삼아가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워드 막스도 지금 마찬가지로 바닥 시점, 이 바닥의 타이밍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꾸준히, 지금 현재부터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7월 비주얼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제가 6월 30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 개설할 예정이니 비주얼 멤버십 관련해서 열성 팬수란 잔테크 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주얼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16주차 비주얼 장기 프로젝트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매주 타이거 S&P 500 5주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4달간 매수를 했으며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3.67%, 이렇게 분할 매수를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는 만큼 수익률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다. 불과 마이너스 3.6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고요. 현재 장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는 장기 프로젝트도 꼭 같이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류였습니다.